오늘도 어김없이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. 주방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. 힘들지도 않은지 농사일을 마치고 또 가게 일을 돕는 할아버지. 내려갈게요. 아니, 나가. 힘들어요. 아니, 방금 농사일하고 오셔서 또 하시면 어떡해. 그래, 쓰러져. 아니, 나 괜찮아, 나도. 자식들 만류에도 일을 놓지 않는 할아버지. 아버님이 워낙 옛날부터 일만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게 몸에 뱄어요. 그러니까 항상 쉬지를 않으셔. 그러니까 자식들 노래 좀 걱정이 돼, 몸이. 다 큰 자식들이지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. 가장으로서 끝까지 버팀이 되고 싶다는데요.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냄비 밥을 준비한 할머니. 그런데 갓 지은 쌀밥을 또 드링크제 퐁당 말아버리는 할아버지. 이렇게 맛있는 걸 왜. 여전히 적응 안 되는 드링크제 밥. 요상한 식성의 할머니도 신기할 따름. 그런데 이때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쪽 척 올리는 할아버지. 때마다 그냥 밥. 집 나간 입맛도 살린다는 할아버지 최애 밥상. 과연 그 맛은? 그냥 먹으면 밥맛 좀 더 이렇게 먹을 거 얼마나 맛있어. 난 저렇게 놔두는 거 맨날 봐도 저게 내가 적응이 안 돼. 밥을 말아 먹어야 먹은 거 어떡해. 그냥 먹어야든. 뭘 먹어? 자기가 밥 먹는 게 이상해서 그래요. 뭘 이상해? 늘 먹는 놈과. 맨날 봐도 이상해 그게. 병원 신세 한번 진 적 없지만 복용량의 40배가 넘는 양을 먹다 보니 건강이 염려된답니다. 그러면 내일 병원에나 갑시다. 병원에 왜 가? 한번 진찰을 한번 해보게. 아니,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서 진찰해본들 뭐야. 자기가 뭐 옛날 같은 줄 알아? 젊었을 때 같은 줄 알아? 여태껏 내가 아픈 데도 없는 사람이 모르겠어. 병원에 갑시다. 그럼 나 밥 안 사줘. 그럼 나 밥 안 사줘. 아이씨, 어쩐 치사하게 하네 진짜. 그래 갈래요? 갑시다. 고민에 빠진 할아버지. 생각해봐도. 과연 할아버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?